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0일 목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있다 생각하고요. 저부터 먼저 한번 또 새롭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라든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한번 변화를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0.87% 하락, 나스닥 0.79% 하락, 반도체 지수 0.41% 상승, 독일도 1.57%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 정훈 들었지? 여기를 지킬 듯 지킬 듯 하지만 립서비스 언제까지 통할 거냐, 밑으로 깨질 확률 상당히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깼습니다. 깼어요. 여기를 강하게 지지할 것 같으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깨졌어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이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5,390 여기 라인을 그동안 휘청휘청 위협할 때 립서비스로 잘 위기 모면했거든요. 이제 안 통한다 이거죠. 안 통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6월 1일 날 보복 관세 이제 매기는 게 이제 실효성을 띠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히토류 반도체 제조하는 데 필요한 히토류 중국산 95% 이상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히토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출 통제하겠다. 자, 서로 아픈 곳 한번 때려보자 이거죠. 그죠? 자, 뭐 중국이 허접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방국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화웨이 제재 하겠다 하니까 우방국들 좀 동참해라 하니까 미국, 영국, 일본 그죠? 등등등 해서 같이 막 이렇게 동참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 아시아나 그죠? 이쪽에서 이 국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2 아닙니까? G1하지 왜? 그죠? G1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빵상빵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죄송합니다.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이 관세 2천억 달러 때린 이후에 화웨이 제재 들어갔죠. 그 다음에 드론 DJI 제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CCTV 그죠? 전방위적으로 중국 관련된 업체 하이크 비전 전방위적으로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 지렁이도 밟은 꿈틀댄다는데 중국이 지렁이에요? 너 용이에요 용. 그죠? 지렁이 아니에요. 꿈틀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좀 많이 참는 것 같긴 하는데요. 내줄 부분도 상당히 내주겠다 했는데 자 한번 더 정리하자면 미국은 법안까지 만들어라 그럽니다. 만약에 무역 협상 이거 위반하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 만들어라니까 너무 자존심 상한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중화 아닙니까? 중화 중국이 중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존심 센 나라가 중국이에요. 4대 사상 아니에요. 닥터 K는 아직 독립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가 29일날 발언을 그렇게 했답니다. Sea of Japan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East Sea 우린 동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우리는 일본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가서 여러분들 미국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주국방 앤드 우리가 자주 통일할 수 있는 왜 그렇게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다 우리 탓이에요. 전부 다 우리 탓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거에 좀 광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명을 내고 삭발하고 왜 동해인데 미국은 일본해라고 표현하냐? 철회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죠? 어느 누가 정치권에서 성명 하나 낸 사람 있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을걸요? 아이고, 왜? 희박그릇만 찾기가 눈에 빨개가 혈안이 돼 있으니까 저거 표 얻기에 눈이 벌겋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독도 뺏기는 일 생깁니다. 여러분들 주식 방송에서 왜 그따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따위가 아니에요. 우리 자주 민족주의 이거 반드시 우리 남탓하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라도 실천해야 돼요. 저는 국산품 애용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탓하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 뭐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본 시간 가지시죠. 주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런 정신이 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닥터 K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방송도 뭐 90회 보고 하는데 몇표 주시겠습니까? 시청자가 2300분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왜 방송을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굴입니까? 어저께 그랬어요. 다른 스타일로 한다 해놓고 또 광분합니다. 이거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버리네.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뭐 좋다 그랬습니까? 밑으로 깨질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조심해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밑으로 깼습니다. 왜 방송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방송 봐봤자 저한테 득되는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광고 하루에 2,000원밖에 안 올라옵니다. 2,000원. 가장 큰 모토, 내니 눈딱인데, 그죠?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이게 가장 방송의 큰 모토인데, 계속 눈물 흘리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방송이 구려서 그런지, 저는 구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구리다고 생각 안 해요. 시장 흐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내는데 왜 구립니까? 안 구려요.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왜안 보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됐고요. 안 보면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방송인데 본인들한테 뭐좀 득대라고 무료로 방송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좋은 정보 못 얻으면 본인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됐고요. 아, 또 광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성격이 좀 불이나 이런 거 보면 잘못 참아요, 제가.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들 절대 그냥 안 지나칩니다. 이렇게 세워주고요. 길거리에 힘들어 보이는 분들 절대로 그냥 안 지나칩니다. 반드시 손잡아줍니다. 전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딴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나 내 스스로 실천해 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아침에 저 뉴스를 보고 완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전략적인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크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 다른 뉴스 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일 외국인이 상당히 지금 3일간 지금 벌써 1조 한 5천억 이상 지금 1조 한 6천억 이상 정도 매도 나왔어요. 4일 만에. 그죠? 이것은 MSCI 그죠? 리밸런싱에 의한 자금 유출 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중국 A주를 5%에서 20%까지 늘여나가는 와중에 5월 말까지 10%까지 확충해 나가는 그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조정 어저께까지 해서 조정이 끝난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월 달, 11월 달 15%, 20% 이런 식으로 계속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는 현재 0. 몇 퍼센트입니까? 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자 범위는 12.6%에서 12.1%, 0.5% 이제
줄이고 그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를 신흥국 지수에 새로 편입했고 태국을 0.5% 더 늘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연관 뭐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0.3% 빠꾸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노사정이 지금 회의를 할 텐데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을 여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장관들 한 목소리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처져 있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임금 최저임금을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년까지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할 때는 안 될 것 같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너무 듣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속도 조절 내지는 동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상가 달세 이런 건 잘 안 내려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고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만약에 강하게 올려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정부가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지금 남북경협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자, 뭐냐면 발언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옆에 한번 볼게요. 남북경협 별로 안 좋네요. 왜냐하면 일단 뭐 되게 안 좋진 않아요. 마이너스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패트릭 쉐어앤 미 국방 장관 대행이 북한이 쏜 거 단거리 미사일 맞다, 그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맞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거 뭐 미사일 별거 아니고 조그만 그냥 그 무기고 별 신경 안 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립서비스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어요. 너무 짜증나요. 화납니다. 중동에는 그죠? 그 누굽니까?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 가서 볼턴입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란 누구 뭐 핵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거 할 상황 아니면 뭐 하려고 그렇게 뭐 위반 그거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중동의 위기 조장 자꾸 하고 있어요. 그죠? 중동, 중국.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다 넣고 싶어 하는 게 미국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발언이 뭐 제가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뭐 그게 문제될 발언까지는 아니겠죠. 사람 일 알 수 없어요. 아이고. 자, 내일은 우리나라 금통이 있는 날입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까? 그게 시장은 조금 주목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 1.75%이죠. 자, 미국과 2.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 지금 달러가 다시 또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대상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죠? 뭐 한국 너가 뭐 우방인지 어쩐지 몰라도 말 안 들으면 얄짤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얄짤 없다 이겁니다. 얄짤 없어. 그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 K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래서 근데 이거 뭐 플러스 보유종목은 플러스 들어오고 있네요. 전일 LG생활건강 여기서 사서 3% 먹고 차익 실현했고요. 샘표 5% 먹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거 어저께 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3% 5% 차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 관심 종목군이에요. 빨갛빨갛빨갛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십시오. 이상한 잡주 말고요. 2천원짜리 3천원짜리 그거 나중에 몇 번 먹다가 한번 된통 당하면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그래서 나쁜 뜻은 아닌데요. 2-3천원짜리 가지고 얼마 먹었다 얼마 먹었다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수익률 많지 않을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슈퍼 트레이더급 안 되면, 그죠? 휘청휘청 할 때 손 못 쓰면 그냥 아작나니까, 그죠? 안전한 종목 위주로 해라고요. 자, 오늘 브론스 날라고 폼 잡고 있네. 두 개, 세 개 들고 있는데, 경론까지. 그죠?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도 5일선 안 깨야 돼요. 5일선 안 깨고 잘 19만 2천원 5천원 여기 인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만 20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장대 양봉 7% 가까이 박아버린 거 이거 베리 굿이다. 일단 기관 외국인 어저께 그 매도 많은 상황에서도 매수세 일단 들어왔네요. 이거 쇼커블링 공매도 때린 거 쇼커블링 물량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도 추가 상승한지 여부. 5일선 깨면, 자, 밑에서 만약에 저점에서 잡았다 그러면 5일선 깨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 있다 밑으로 쳐지면 비중 좀 줄이고, 5일선 깨면 비중을 줄이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슈프리마 핸드폰 부품 관련인데 기관 관심 있어요. 여기 20일만 돌파한다면 3만원권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부품이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G 폰 넣으면, 그죠? 지금 부품들 상당히 카메라라든지 여러가지 부분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공부 한번 더 하죠. 슈프리마 지문인식 같은 겁니다. 그죠? 지문인식. 핸드폰에도 요새 지문인식하는 거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디지털 기계 같은데 지문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슈프리마 괜찮아 보여요. 돌파하면 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림산업. 유달스럽게 대림산업만 건설주 중에 제가 보고 있는 한 5개 종목 중에 강합니다. 이거 우리 법학박사 박박사님이 10만천원에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이야기 들었어요. 안 빠졌죠? 일단 안 빠졌어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안 빠져요. 왜? 여기 딱 돌파된 전고점 인근이고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때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20일권 지지할 가능성 높다 싶어서 1차 매수, 2차 매수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경롱 여기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습니다. 17만 5천원까지 노려보도록 하죠. 장 시작했습니다. 신세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신세계 봐드릴게요. 그러면 일링님 신세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왕 가지고 계시면 여기 287,000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287,000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자, 닥터K가 추천한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손절 라인 와서 저는 손절을 합니다만 웬만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한다. 그죠? 웬만하면. 그죠? 그리고 한번 매매했다 끝 아니에요. 사고 팔고 LG생활건강도 실컷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들어가 또 먹지 않습니까? 그죠?
자, 힐링님, 아무래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뭐뭐 가지고 있는지 빨리 한번 남겨보십시오. 아마 손절해라는 거 잘 손절 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등하면 좋긴 한데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가 추천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추천도 했고 손절도 해라 했습니다. 그거 나름 잘 지켜주셔야 잘할 수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는가 하면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완전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을 거예요. 어저께 야간 선물에서 안 빠졌거든요.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빠지는데 야간 선물 0.4% 올랐습니다. 상승 마감해서. 그래서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날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올랐습니다. 외국인 2700개약 샀어요. 상당히 지금 와 황당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가운데 닥터K가 어저께는 던질 건 던졌습니다만 이 세 개는 홀딩이라 그랬어요. 그죠? 야, 이 삼성 SDI 뭡니까? 야, 강에 올라갑니다. 웃겨. 야. 자, 슈프리마 플러스. 슈프림 3만원권까지 노릴 수 있댔어요. 자, 대림산업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어. 이것도 10만 8천까지 갈 수 있다 그랬고, 경롱도 올라간다면 17만 5천권까지 세 개 다 수익 날 확률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장 나쁘지 않아요. 와, 황당합니다. 황당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저께 다 틀리고 끝장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저께. 그죠? 그렇다면 오늘은 기관에 매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사고 싶었던 거 사야 돼요. 오늘 풋옵션 늘어나고 22억 벌써 들어왔죠. 신세계 건설. 잠깐만, 남북경에 플러스 들어오지. 경롱 살 수 있어요. 경롱 살 수 있습니다. 경롱 살 수 있어요. 현대차도 매수합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거든요. 현대차 매수. 자, 어떻게 한다? 양봉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니까 매수한다 그랬어요.
내수합니다. 신세계 단타 하려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신세계 여기 지금 저항권은 맞긴 맞거든요. 30만원 깨지면 던지고, 잘 들으세요. 30만원 깨지면 던지고요. 29만 4천원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시간 좀 있죠? 자. 30만 안 깨지면 더 홀딩. 에이, 뭐야. 들었죠? 자, 일링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뭐, 들어간 거다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다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화장하는 건왜안 사십니까? LG 생활 건강, 그 다음에 샘표 이런 거 하자 했잖아요. 이거 샀습니까? 이거 왜 클릭이 안 먹어? 아, 이거 뭐 있는 모양이다. 일링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자는 거 한번 사보십시오. 그죠? 신세계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그죠?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거 뚫어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좀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샘표, 사자마자 막 10%까지 갔잖아요. 10%다못 먹었지만, 5%밖에 못 먹었지만. 하자는 거왜안 하시죠? 너무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 했습니다. 저도 힐링님하고 비슷해요. 속에 있는 말잘못 참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라는 거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사라는 거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뻘게요. 에휴. 제 탓이에요.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딱 사라는 것만 딱 사놓아야 돼요. 뭐, 그 말이겠지만, 그죠? 제가 메모한다고 지금 잘못 봤어요. 타이밍을. 자, 지금 상황 보면, 아, 죄송합니다. 풀베팅해도 상관없어요. 시장 어저께 밑으로 죽는 척 해놓고 오늘 대박 들어올리면서 기관 외국인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사놓아야 돼요. 100% 사놓으세요. 현금 100%다 철회했고, 그죠? 현금 100% 철회했었고, 사놓으세요. 주식 100% 의견 드립니다. 오,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며칠 전에는 현금 100%였 아니었냐? 맞아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다르게 전략을 미리미리 제시해드렸고, 여기 올선 올라타는 양봉서면 할수 있다 해서 들어갔고요. 챙겨 먹을 거 어제 엄벙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립니다. 이거
비정상적이거든요. 하락이 엄봉이 컸으면 밑으로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인데 안 꼬꾸라지고 올라가면 뭐 어떻다? 좋은 거지. 어떻게 좋다?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오네. 바라는 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놓아야지. 현금 남겨두지 마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인데 여기서 시그널 많이 드렸어요. 그죠? 왜? 닥터K를 우습게 좀 보는 것 같아서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아직도 확인 많이 안 되십니까? 물론 손절한 것도 있어요. 제가 신입니까? 손절할 수도 있죠. 그죠? 시장이 뭐 좋은데 혼자 손절했습니까? 아닐걸요. 시장 어저께 그렇게 빠지는데도 LG생활은 3% 넘게 먹었고 샘표는 뭐 우리 5% 차익 실현했지만 10%까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손해봤습니까? 또 올라가고 있네. 그죠? 슈프리마 아까 살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18만 2천 잘 지켜야 되고 대림산업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경롱은 아직까지 그만해요. 근데 지금 남북경협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힐링님 아모레퍼스픽 가지고 있으면 홀딩. 여기 전략 드렸어요. 17만 7천 여기 저점 안 깨면 여기 19만 2천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면 여기 가면 던지고 넣으세요. 19만 2천원. 그리고 신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오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까 13만원 아 이거 뭡니까 여기 30만원 깨면 제가 좀 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저항권 맞긴 맞아요. 한 번에 치고 가긴 좀 애로했을 겁니다. 현대차도 제가 사라 그랬죠. 샘표는 이제 패스합니다. 이거 그냥 한번 먹으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줄기차게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현대차 사놓을만 해요. 이거 자동차가 주도줍니다. 현대차 분봉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봉으로 저렇게 나눠 보면 돼요. 나중에 체크하면 되고요. 자, 슈프리미엄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2.3% 상승. 현금 남겨두지 말고 다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 많다. 따님 때문입니까? 따님 좀 괜찮으세요? 이거 신세계 적당히 던졌죠? 적당히 던져야 됩니다. 신세계 적당히 던지고 대림산업 사놓으세요. 지금 right now 신세계 그냥 차익 실현하고 대림산업 사놓으세요. 대림산업 right now 좀 지켜보세요.
정훈이가 신세계 건설 이야기했죠. 패스. 패스. 정훈아, 대박 올랐으면 대박 가야지. 처지는데 뭐하러 살라고 그러나?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윗꼬리, 이런 거 달면 조심해야 돼. 좋으면 끝까지 가야지. 대박 내려왔잖아. 몇 프로 갔었냐? 17% 갔다가, 아니지,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렸는데, 17%. 어저께 산 사람은 17% 먹었는데 뭐 하러 들어가냐? 패스! 들어갔다. 들어왔으면 잘 대응해. 이게 3만 7백 원 깨지면 비중 축소. 자, 슈프리마 잘 가고 있어요. 와, 5G 폭탄, 핵폭탄 날리네요. 야, 이거 휴대폰 부품, 딴건안 좋네. 근데 여기 21선하고 다 돌파했거든요. 야, 이거 에드님 혼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슈프리마. 단기 차익 실현하고, 막 깨지면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재매수 가능한데. 지금 휴대폰 부품, 딴거 막. 자, 청산. 전부 청산. 이제 칼같이 할 거예요. 전부 청산. 슈프리마.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할줄 아는 사람들은 청산했었어야 돼요. 밀릴 때. 왜냐하면 휴대폰 부품 쪽으로 전부 다 지금 안 좋아요. 잠깐만요. 지금 코스닥 올라가다가 지금 갑자기 밉니다. 전부 청산이랬어요. 코스닥 슈프리마 청산입니다. 아침에 살안 그랬습니다. 그죠? 어저께 사들고 온 사람 플러스 나는 거였어요. 지금 리딩 했던 거 지금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살안 그랬어요. 그죠? 어저께 사들어 온거 플러스 나고 챙기고 여기 지지하면 다시 사놓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상황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 갑자기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돌아섰어요. 정훈아, 공부도 해. 정훈아, 응? 아니, 전이 상한가 갔다 상한가 풀린 거를 17% 올랐는데, 그걸로 올라가면, 따라가면 되겠냐? 경롱 있잖아, 경롱. 그거, 전전일 3% 올라가가지고 되게 망설였다니까? 살아할 때. 3% 올라간 것도, 그 다음날 살아할 때 되게 망설이는데, 17% 올라간 걸 그거 따라간다고? 야, 먹으면 좋긴 한데, 상당히 위험하다. 응?
자, 조금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지켜봅니다. 코스닥, 휴대폰 관련, 부품 관련 확 밀리는 거 보고 일단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챙깁니다. 이제 뭐, 냅뒀다가 먹은 거 토해내고 이런 거안 할게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먹었던 거, 10% 넘게 먹었던 거 3개나 토해냈어요, 저번에. 슈프림은 세긴 세요, 그래도. 왜냐하면 여기 20일 돌파했거든요, 그죠? 나중에 이쪽을 좀 처지면 다시 재매수 가능합니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에듀님만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슈프리마 챙겨 먹었고요. 슈프림은 단가 28,150원 정도예요. 주력이다 그랬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많이 드렸어요. 그럼 한 700원 정도 먹었어요. 그죠? 한 2.5% 3% 가까이 먹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팔아먹고 끝난다? No.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놓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 탄탄한 박스권 돌파 강하게 했거든요. 눌려주면 다시 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닥터케이 스타일이에요, 원래.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되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없어요. 슈프리마까지 팔아먹었기 때문에 코스피 0.49 상승 중이고 코스닥 0.14 중입니다. 이런 거다 보고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코스닥이 갑자기 확 밀리는 거 보고 또뭐 봤다? 여기 휴대폰 부품 있죠? 여기 6% 4% 3%막 밀리는 거 봤어요. 이거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그죠? 먹은 거다 토한다고 잘못하면요. 그래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5G 꼭대기 들어간 사람들 있죠? 멋 모르고 여기 꼭대기 들어간 사람들 있죠?
끝장나요 잘못하면. 5G 관심 있다 했는데 와이솔 정도 보십시오. 여기서 그죠? 이거 어저께 끊고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거 그죠? 시장 상황 안 좋기 때문에 던지고 놓은다 아닙니까? 오늘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파해냈기 때문에 한번 팔아먹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5G 이런 거 여기 꼭대기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끝장납니다. 잘못하면 꼭대기 중에 꼭대기예요. 와이솔 정도. 와이솔은 5G이기도 하지만 휴대폰 부품 쪽에 좀 더 들어가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덕전자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대덕전자 11,000원권 대덕전자 여기 있죠. 여기 위로 올립니다. 5G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야, 삼시전자 이거 눌려주면 조금 생각 있긴 있는데, 이거는 기업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일단 넣어놓고 공부 좀 해보죠. 무슨 통신용 중계장치 5G 통신 U플러스와 협업 그죠? 여러분들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삼지전자 이거 좀 관심 있었거든요. 어저께 대박 날라가더라고요. 그죠? 야,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려주면 조금 가능합니다. 코스닥 봐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시장이에요. 저 0.7 가다가 0.7 가다 0.3으로 밀었습니다. 왕복 얼마입니까? 1% 지금 그대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서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코스닥 들고 있는 거 던져야 된다고요. 그죠?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그죠? 전략이 안정적으로 하루 종일 그 전략을 쭉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워낙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상승 조짐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가도 무너지면 바로 또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강하게 돌파하면 관심 가지고 있던 것들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무너뜨리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무너뜨리면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대응했습니다. 코스닥 팔았어요. 차익 실현하고. 그게 말 바꾸기 아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만큼 빠른 대응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시그널 드렸습니다. 뭐라고? 차익 실현했다고 지금 날라왔고요. 여기 인근까지 왔을 때 다시 사놓을 수 있다 했어요. 전제조건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시장이 그거 살라고 하는 포인트에 왔을 때 정훈아 그런 게 네가 부족한 거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무조건적으로 그 가격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밑으로 개박살 나는데 그 가격 왔다고 사면 될까 안 될까? 정훈아. 안 된다. 7번. 아니야. 사도 돼. 8번. 시장이 작살나면 그것도 작살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때는 패스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복합적으로 시장 판단하면서 사야 되는 거야.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야. 뭐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 넣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야, 형은. 알겠지? 그러한 것들이 경험을 많이 가지고 그 경험치가 몸에 배여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 쉬운 거 아니에요. 주식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책 한두 권 보고, 그죠? TV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 샀는데 뭐 올라가 먹었다고 그게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힐링님 듣고 계십니까? 아모레퍼시픽 조심하셔야 돼요. 저점 깨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도 5일선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셀트리온 18만 천원권 깨지면 18만 천원? 그렇죠. 여기 정도 깨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 바쁘네, 갑자기.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호스닥 그냥 폭포수처럼 무너집니다. 보이시죠? 야. 너무하다, 너무해. 보이시죠? 한 50억 사다가 그냥 200억 마이너스 났어요, 지금. 야, 이거 완전 장난질인 것 같아, 장난질. 사주면서 올라가는 척딱 했다가 그대로 됨입니다. 야. 바이오 좋지 않고 5G 안 좋고 휴대폰 안 좋습니다. 자, 그쪽이 코스닥 거의 주력이에요. 반도체 부품 관련 또 별로 안 좋네요. 희토류, 유니온, 머트리얼 상한가 갈라고 폼 잡고 있네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에 비하면 자동차 부품 괜찮고요.
야, 2차전지가 괜찮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양호한데 코스닥을 대박 밀어버립니다. 자, 지금 상황이 아니지. 이 상황이거든요. 슈퍼리마 여기 살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죠? 왜? 아까 대전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우선인데, 여기 일단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밀리면 같이 밀리기 때문에, 좀더 관망하랍니다.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슈프리마가 강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 지지권이니까 땡겨 올리죠, 일단. 그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잘 버텨내면 나중에 시장 상황 보고 코스닥이 좀 안정을 찾으면 나중에 다시 여기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 급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라 그랬고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3%대로. 자, 위님 반갑고요. 자, 이렇게 빠른 시장상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많은 걸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 지금 일단 살수 있는 포인트 나오고는 있어요. 슈프리마 그죠?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할수 있는데 일단 패스 안 됐습니다.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죠.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 0.17 상승.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0.5% 이상 상승하는 거 보여줘야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이 비교적 현재 상황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MSCI, 모건스탠리 산업지수에 포함되는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하죠. 그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라든지. 여기 자꾸 저점을 형성하는 듯 해도 여기 깨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느낀다든지, 이거 어저께 방송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트럼프 립서비스를 얼마만큼 여기 지킬 수 있을 거냐? 저는 지키기 힘들 거라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 딱 했습니다. 깨졌어요. 상당히 이제 문제 생깁니다. 여기를 강하게, 25,400, 여기 강하게 돌파 못 해내면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슬슬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지수 벌써 한번 깼고요. 여기 가니까 못 넘어갑니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 나스닥도 신고가 깬 나스닥도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고점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 위험성을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데 닥터케이가 안 믿어온지 그죠? 무료방에서도 보면 과감하게 씨뿌리기 한다. 그 까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씨 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씨 잘못 뿌리면 폭우에 날아가는데 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저께는 청산하는 날이지 사는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박 깨지는데 이렇게 대박 깨지고 1. 몇 프로씩 깨지는데 장대음봉 막 떨어지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그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거 적어도 양봉 나오는 거 보고 이럴 때 사놓아야 된다고요. 그죠? 사놓았는데, 그죠? 자신의 수익과 손실과 관계없이 지켜야 될 저점 이런 거 무너지고 하면 던져야 된다고요. 그죠? 저도 증시 격언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시그널 준 가격을 잊어버려라. 원래 오리지널은 그죠? 매수한 단가를 잊어버려라. 매수한 단가를 잊어버려라 아닙니까? 그죠? 닥터K 변형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가 시그널 제시한 가격 잊어버려라입니다. 그죠? 제가 사라 하고 난 다음에 손실 본다고 뜨물뜨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거 살수 있다는 권력 오니까 올라가죠. 아까 다시 사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이 포인트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훈아, 소희님, 내 이름도 기억하죠? 닥터케이 머리 똑똑한 남자예요. 성의가 있는 남자예요. 여기 살수 있다 했잖아. 올라가잖아, 샀으면. 그지? 이런 포인트 잘, 정훈이는 이런 포인트는 어느 정도 아는데 큰 그림에서 아직까지 공부가 덜돼 있어. 응? 공부 더 해. 신세계 건설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잘못 가잖아. 응?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된다고. 여기 이 윗꼬리 이런 거. 응. 자, 오늘 아침에도 흥분을 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해라고 지칭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화나고요. 우리나라는 동해인데, 그죠? 전범국으로 몰았던 일본과 짝짝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방이고 뭐 없어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 한번 잘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목소리 톤또 올라가고 말았는데요. 자, 주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내밀어버리면서 시장 교란도 시키고 있는데, 외국인이 250억 정도로 시장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자,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전략 제시해드리고, 코스피도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 전일 단기 고점 여기 부위를 강하게 돌파했으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여기가 지지되는지 여부, 추가로 하락한다면 또 재미없는 시장 상황 된다. 자, 다행히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 그리고 여러분 수익과 관계없이 손절 라인 오면 과감히 손절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반드시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방송 요새 시청률 너무 떨어져요. 100조에도 안 나온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닥터케이가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탓이 크겠죠. 그죠? 공부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분이 열심히 하는지 그분에게는 좀더 성의 있게 제가 응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댓글 달아봐야 저한테 1원도 이득 없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천원도 못 벌어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죠. 힘들수록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